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은 무엇이다? 영적 에너지다. 그게 정신이냐, 잡신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여기에 우리의 뜻이 정해진다. 우리의 선택이다. 그래서 악령이 부정적인 뜻을 넣어줄 때 우리는 강력하게 거부해야 된다. 넣어주는 대로 받다가는 죽어요.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내가 산다는 것에 아무런 뜻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한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살죠? 그렇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는 모든 병하고 다 직결돼 있어. 그렇죠? 우울증 걸리면 다 유전자 꺼지는 거니까. 특히 무슨 유전자들이 많이 꺼져? 행복 물질들, 응? 엔도르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CCK, 도파민, 예. 이런 행복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 뇌 안에, 뇌 세포들이 나를 행복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특별히 꺼진 것이, 그런 것이 우울증이니까. 그런 유전자들이 꺼질 때 다른 유전자들도 다 꺼진 상태에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여러 가지 그 다른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어떤 때가 행복해요? 아, 의미가 있다. 또는 뭐예요? 의미가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람 있다예요. 야,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살아가는데 보람이 있어 없어? 예, 네, 그러면 살기 싫어요. 그래서 의미, 보람, 예, 네, 이런 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내가 좀, 돈은 별로 남들보다 많이 못 벌지만,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 그러면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돼. 그러니까 뭐가 힘이에요? 뜻이 힘이지. 그 보람이 힘이지. 의미가 힘이지. 의미가 있어야 돼. 근데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란 게, 여러분, 그냥 로맨틱한 무슨 뭐, 낭만적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랑이란 것은 실제 우리들의 생명이야. 우리 사랑이도 그래요. 우리 사랑이는 가만 보면, 산책하기 위하여 사는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네. 사랑아, 산책할래? 그러면, 후닥! 저기. 네. 그 다음에, 사랑아, 오늘 목욕해야 돼. 무슨 뜻이냐? 그 뜻에 따라서 유전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버려.
아시겠죠? 이제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사적이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의미 있게 행복하게 신나게 생기 넘치게 살려면은 우리들에게 그런 게 많아야 돼요. 그런 게 많다 많아야 된다는 말은 사랑하는 것이 많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하도 이 강의 초청을 받아서 온 각국에 참 많이 초청받아서 갔어요. 가면 거기서 이제 저를 초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에요? 제 강의를 듣고 타고 감동받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나님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고 싶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 듣기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구 박사를 초청해서 자기 교회에서 어떤 집단에서 그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초청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지. 근데 저를 초청한 사람은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러면요 아주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가 되어버려. 그냥 아주 가까운 친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뜻이 맞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까지 가봤냐 하면 몬테네그로 아주 작은 나라야. 그래서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그다음에 알바니아 이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몬테네그로는 나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뭐 인구도 얼마인데 나라 크기도 뭐 서울만 할까 그래. 그런데 몬테네그로 그러면 그 어디에 붙어 있는 어떤 나라인지 처음 들어보는 나라다 뭐 이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몬테네그로 그러면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 왜? 거기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한 동안에 참 재밌었어.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맙다 그러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그곳 이름, 그곳 지명만 들어도 뭐예요?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많을수록 또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많이 알수록 또 아름다운 추억이 많을수록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의미 있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의과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왜 의미가 갑자기 없었냐면, 의과대학 입학할 때까지는 아주 행복했어. 그 행복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기 때문에. 왜 부러워했게? 의과대학 간다고. 입시를 봤는데 의과대학에 붙었어. 그것도 그때는 세브란스
의과대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됐지만. 그래서 입시를 봐서 합격을 하고, 부산에서 이제 개학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 시기가 아주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어. 왜? 이제 사람마다 묻거든. 너 어느 대학 붙었냐? 그러면 제 대답이 뭐예요? 세브란스 붙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이야, 실력 좋구나. 정말 좋겠다. 야, 앞으로 돈 많이 벌겠네. 뭐 이런 말이 쏟아지니까 막 거기에 취했어. 온 부산 천지에서 나보다 행복한 놈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근데 행복한 게 뭐예요? 행복한 이유가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잘난 맛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났어. 진짜 잘났어. 그래서 부산 시내 거리를 활보할 때도 야, 내보다 잘난 놈 나와봐 부산에서. 네. 이때가 행복했어. 근데 그렇게 행복하다가도 별로 안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어. 아, 누가 서울의대 붙었대. 이런 행복을 상대적 행복 또는 비교적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자기들이 알고 느끼고 있는 행복이 상대적 행복 또는 비교적 행복일 때 불행해집니다. 아주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80평짜리 사는 사람은 100평짜리 만나면 안 행복해. 행복이 상대적이고 비교적이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진 그 행복이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남하고 항상 비교해서 더 잘 나간다 하면 그래야만 행복하고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어서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래도 진짜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런 진짜 행복한 것을 절대적 행복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족감 만족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나로서는 우리 남편이 만족하다. 그때 그래 이제 자기는 7캐럿짜리를 사달라고 했는데 5캐럿밖에 안 해가지고 이게 그 비싼 다이아몬드 때려. 그거는 미운 남편을 상징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애들 결혼 시킬 때 돈을 그렇게 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뭐 기둥을 기둥 뽑아야 되잖아.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 그것도 부모들은 그냥 선물 줘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되게 중산층들이 돈이 없어요. 엄마 아빠도 뭐예요? 매 집세 은행 그 뭐예요? 은행
뭐 대출받은 거 꼬박꼬박 갚으면서 살아. 잘 아실 테죠. 돈 없어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연애해가지고 알아서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제 반지를 이제 남편들 이제 프로포즈 할 때 반지 탁 이렇게 이제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자가 그 반지를 받고 이러면서 그 반지를요 자랑을 해요. 우리 남, 내가 이 반지 받았다. 프로포즈 받았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이런저런 일로 이제 상담할 때, 그런 사람을 가끔 만나서, 그래요. 아, 반지가 참 이쁘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그거 칭찬해줘야 돼. 그러면, 제 눈앞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저는 다이아몬드 전문가니까, 순싸구려! 한국서는 수부다이아밖에 안 돼. 이거를 가지고, 크아, 뽀뽀라고. 그게 절대적이야. 아시겠죠? 다른 반지 아무리 비싸도 안 부러. 왜? 사랑이 있어.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미국 처음 탁 가가지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차 같은 차가 없었어. 1969년, 70년. 뭐, 벤츠란 건 한 대도 볼 수도 없고, 근데 그때 미국 가니까 벤츠가 막 굴러댕겨. 와, 저런 차도 있구나. 그런데 제가 그 벤츠를 보고 상당히 고통을 받았어. 왜냐면, 나도 과연 돈을 벌어서 저런 차를 굴르고 댕기다가 죽어야지.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차도 한번 못 타보고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성공을 못해서 저런 차를 못 타볼까봐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좋겠다. 그래서 저는 벤츠만 사면 내가 진짜 세상에 행복을 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목표를 세운 게 뭐냐면, 나는 우리 196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중에 제일 먼저 벤츠를 탈 거야. 딱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 그래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이야, 그런데, 여러분. 근데 내가 벤츠를 샀는지 안 샀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별로 안 행복하더라고요. 벤츠 사긴 샀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벤츠 사기 전에는 그 이제 고속도로 탁 들어가서 운전을 하고 가면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타고 벤츠를 타고 가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워서 쳐다보면서 색깔 좋다. 그 당시 대한민국에는 차에 색깔이 있다는 그거 별 개념이 없었어. 저런 색깔도 있구나. 나도 벤츠 사면 저런 색깔 사야지. 다 가서 맨날 쳐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벤츠를 탁 사가지고, 탁 타고 이제 가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 미국 사람들이 막
불어서 쳐다볼 것 같아. 그래서 탁 긴장하고 탁 와서 쳐다보는지 안 보는지 참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쳐다가 안 쳐다봐. 쳐다보는 사람 별로 없어. 미국은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 잘 쳐다봐. 쳐다보고 또 말이 많아요. 의견이 많아. 뭐 저런 옷을 입고 댕기냐. 뭐 스타일도 옛날 스타일이니. 뭐.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네가 좋아서 그런 옷을 입으면 그건 네 취미야. 네 개성이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뭐요? 비판을 너무 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벤츠냐? 그럼 끝이야. 와, 좋겠다. 그런 게 없어. 별로. 그게 제가 가만 보면 그 요즘은 미국에도 기독교 신앙이 많이 쇠퇴했지만 제가 미국 갔을 때 50년 전에만 해도 참 기독교 국가다웠어. 참 사람들이 친절하고 우리가 이제 차 처음 사가지고 길도 잘 모르게 해서 그때 내비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가다 말다 섰다가 여기 어디로 가지? 그러고 있으면요 빵빵거리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뒤에서 내려가지고 앞으로 와가지고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 그런 곳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찾아가는데 그러면 나 저기 따라오라고. 그래서 참 행복했어. 내가 이런 나라에 와서 산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안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행복한 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제가 참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이 행복이란 게 내가 벤츠 때문에 진짜로 행복한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볼까? 벤츠 때문에 더 뭐예요? 안 행복한 것 같아. 왜 안 쳐다보니까 행복 안 해? 그러니까 이 행복이란 게 절대적인, 내가 알고 있는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무슨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남이 나를 부러워한다는 조건이 충족.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남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불행한 것도 결국 진짜 행복이란 것이 뭔 줄을 뭐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진짜 행복은.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젊은 사람이 차를 타고 댕겨. 아주 고물차를 타고 댕겨. 그래서 차 바꾸지 그러면 이거 너무 고물이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수입으로 차를 바꿀 수 있대. 있지만 이 차를 몰고 댕기는 게 행복하대.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타다가 자기에게 좋은 게 참 추억도 많고 이 차 타면 기분이 좋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그런 의미가 있는 차라도 남이 이 차를 보면 고물차라고 나를 깔보겠지. 그래서 그런
아빠의 사랑이 깃든 차를 몰고 댕긴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어떻게 거부하는 거야. 이거는 행복하죠. 하여튼 연식이 뭐예요? 신형차라야만 행복하다. 이런 상대적인 행복감에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제일 심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상대적인 행복,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나아야만 행복하다. 그게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해야 될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민족 같아요. 그, 저도 이제 미국 교사로 온 세계를 다 돌아댕겨보면, 한국 사람이 한국 안에서만 살면, 누구나 다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각 나라를 다 댕겨보면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자기 빨리.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 고급 식당에 못 가요. 미국 고급 식당에 가면 밥 시키면요, 한 시간은 충분히 각오해야 돼. 좀 식사 같은 식사. 물론 뭐 맥도날드 이런 게 금방 나오지만은. 진짜 점잖은 데로 가면 빨리 먹어도 먹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근데 이제 벤츠를 샀으니까 행복해 싶어 죽겠는데 남들이 모르니까 그때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행복하려면 동창회를 하는 수밖에 없다. 동창회. 동창회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동창회에서 그래, 이거 벤츠를 산 보람이 있겠단 말이야. 그 보람이 그런 거야. 내 폼 잡는 거. 내 잘난 맛이 사는 보람. 그래서 제가 부산서는 행복했어.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타고 온 거야. 계약을 해서. 했는데, 서울에 딱 오니까 부산서보다 훨씬 덜 행복해졌어. 아, 자동 왜 그랬냐 하면, 이야, 제가 댕겼던 졸업한 고등학교가 부산서는 최고였어요. 그 당시에는 인류 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4명밖에 안 붙었어. 근데 탁 와보 서울 와보니까 경기 고등학교에서는 40명. 서울 고등학교 20명. 약호 뭐예요? 부산서는 목에 힘 딱 줬는데, 서울서는. 그래서 행복감이 툭 떨어져 버렸어. 자, 근데 이제, 경기고등학교 출신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이제 음악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 클래식 음악을 참 열심히 듣고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가 돼서 이 음악 때문에 이제 서로 친하게 돼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재. 그래서 이제 놀러를 갔죠. 갔는데 그 당시에는 부잣집들은 주로 축대위에 있었어. 그렇죠. 축대위에 이제 집이 있는. 그래서 이제 길에서 계단을 해서 올라가면
대문이 나와. 근데 부산서는 구경도 못했던 초인종, 어? 그걸 누르니까 안에서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이건 딴 세상이야. 우리 집은 방도 칸밖에 안 되고, 그 마당이라는 데는 그것도 뭐예요? 텃밭 만들어가지고, 뭐, 가지, 뭐, 상추, 뭐, 이파. 이 집은 대문으로 들어갈 때 정원이란 게 나와. 우리는 텃밭인데. 네. 그 다음에 뭐 연못인데, 거기에 금붕어들이 다. 와. 이거는 차원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현관문 열고 탁 들어가니까, 세상에. 응접실이란 게 있어. 그 응접실에는 요즘 말로는 뭐 소파니 뭐 이랬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응접 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탁 있고 제가 키가 진짜로 팍 죽은 건 피아노가 있어 피아노. 부산서는 우리 학교에도 피아노가 없었어. 풍금 정도 있었지. 와, 그 친구가 이제 다 하더니 친구가 야, 너 피아노 칠 줄 알아? 조금 쳐. 와. 그러더니 뭐 한 곡 쳐 줄까? 그래서 그래 봐라. 막 피아노 치는데 저는 그 녀석이 피아노 치는 동안 살맛을 잃어버렸어. 내가 왜 살지? 그러니까 그렇게 잘났다가 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이야. 이러다가 이 친구 수준을 보니까 나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촌놈에다가 가난뱅이에다가 아주 살맛이 딱 떨어져. 그게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을 뭐요? 그런 게 없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왜? 이 친구 수준에 비하면 나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창피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무슨 옛날에도 가끔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본 문제지만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어. 그래서, 아, 이 세상은 왜 살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이 산다는 것은 먹고 자고 싸고 그렇죠? 일하다가 늙으며 병들어서 죽고 그거 없어져 버려. 그거야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돼버려.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어떤 하나님? 나를 자기 목숨 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알면 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야말로 나를 그 누구보다도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여기서부터 절대적인 행복이 출발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죽어야 되겠다고,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산다는 게 그런 건데, 뭐, 빨리 그거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 결론이 딱, 맞아요, 맞아요. 맞죠. 사실대로 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죽을 결심을 딱 하고부터는 조금 덜 행복하더라, 조금 덜 불행하더라고요. 왜? 아, 인생이 이런 거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죽기로 결심했다는 점에서는 내가 제일 잘났어. 그렇잖아요? 내 혼자 이제 철학자가 됐어. 그래, 나는 역시 현명해. 자식들은 뭐 의사가 되어서 뭐 돈 벌어서 막 필요 없어. 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또 잘난 맛이 생기더라. 아차 하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잘나고 싶어. 이러니까 우린 속아서 사는 거야. 그게 행복이 없어. 그런데 이제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느냐 하면, 다른 우리 아이들이, 다른 우리 동창들이 생각할 때, 야, 이상구 그 새끼 진짜 멋있게 죽었네. 그게 중요하더라고. 죽는 방법까지도 잘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죽었대? 그러면 이렇게 죽었대. 야, 그 새끼 죽어도 멋있게 죽었어. 그 소리를 듣고 싶더라고. 뭐 죽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착각했지.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이 지자체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다 이쁘게 해놨잖아. 그 당시에는 뭐 형편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자체라는 말도 없었어. 근데 그때 대한민국을 샅샅이 이제 훑어보다가, 아, 어디가 제일 제 보기에 멋있게 죽을 수 있는 곳이냐면, 양양. 네, 양양. 양양 낙산사 의상대. 그 사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 보니까 절벽 위에, 소나무들이 탁 있고, 팔각정인가 이런 게 탁 있고, 절벽이 있고, 동해바다. 거기 가서 어떻게 탁 뛰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죽으면, 나를 따르는 후배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상구가 잘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서울서 양양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대관령 넘어가지고 막 골짜기 해가지고 길도 고불고불, 막 비포장에다가 막, 버스로 달리면 한 열몇 시간을 와야 돼. 그것도 뭐 매일매일 버스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음 일요일 날 가는 버스 표를 샀어. 예. 사가지고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 독감에 걸렸어. 막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막 골이 터져 나가도록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근데, 죽기 싫어요. 이 죽으면 어떡하지 싶어. 그거를 딱 느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에 대하여 아주 실망했습니다. 아니, 사나이 대장부가 한 번 뭐요? 죽기로 그렇게 딱 그 마음을 먹고 버스표까지 샀으면 뭐요? 어? 죽어야지. 갑자기 죽기 싫어! 그 왜 죽기가 싫냐 물으면 대답할 게 없어. 대답할 거 있으면 그거는 왜 죽어야 되나에 대한 대답은 충분해. 근데 왜 살고 싶으냐? 답변할 게 없어. 왜 살고 싶으냐 물어보면 대답도 못할 놈이 왜 살고 싶냐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너무 모순스럽고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나. 너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이야? 아니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고 싶을까? 이걸 이제 팍 느꼈어. 그러면서 내가 이게 형편없는 놈이구나. 그럼 왜 죽으려고 그랬어? 완전 쪼다 같아 내가. 제가 너무너무 죽기 싫은 거야. 왜 이렇지 이거 내가? 내가 뭐 이런 놈이야? 한번 결심했으면 죽어야지. 그런데 왜 이렇게 죽기가 싫고 살고 싶은지 이 이유가 뭘까? 모르겠는 거야. 내가 설명을 할 수 없어. 그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마음.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나는 웃을 거야. 나는 웃는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웃고 싶어서 예 하는데 또 한 놈이 뭐예요? 예 하는. 우리 인생은 그거야. 응? 정신과 뭐예요? 잡신이 들어와서 나를 혼란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누구를 선택해야 돼? 정신력을 선택해야 돼. 그래가지고, 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나는 웃고 싶고 웃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또 한편에 나는 뭐요? 쑥스럽게 만들어. 거울 보고 웃으니까 너무너무 쑥스러워. 그 두 정반대되는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로마서 7장이라는 곳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이 내가 이렇게 나는 죽어야 돼라고 이론적으로는 결론을 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살고 싶은 이유를 내가 발견을 하고 그거를 검토를 해보고 그거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를 알아나 봐야지 그렇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살고 싶은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죽어버린다 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랬는지를 왜 그렇게 살고 싶은지를 이유 없지만 살고 싶은가를 내가 그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자살을 감행할 것이냐 중단할 것 포기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때 자살 포기는 하지 않고 자살 연기했어요. 연기. 그 저는 그때부터 자살 연기하고 연기시키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공부 열심히 하자.
의사가 되려면 성공적인 의사가 되자.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가서 왜 내가 그랬던가. 난 틀림없이 죽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살고 싶은 의욕은 그건 무엇일까 도대체? 웃느냐? 포기하느냐? 그것도 악령과 성령이에요. 이것도 뭘까? 나는 죽어야 돼? 살고 싶어. 이것도 알고 보면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뭐 연세대학, 의과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안 믿어. 그랬지만 하나님은 상구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욕하고 하나님 없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거를 제가 나이 39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아, 그때 내가 살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이 하나님이 나한테 죽지 마, 죽지 마, 살아야 돼. 근데 난 그게 누군지 모르고, 그게 난 줄 알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그때 뭐예요? 살린 거예요. 생명의 원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야! 하나님이란 분, 이런 분이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뭐요? 깊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깊이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의학이에요, 의학. 와!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유명 인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 계획하셨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런 만남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만남이고, 그 하나님이 있는, 우리들 사이에 계신, 이 중에 계신 하나님 있는 곳이 성경 말이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벤츠를 타고, 벤츠 때문에 동창회가 필요했잖아요. 그때 이제 동창회를 할 때가 이제 여름에 애들 방학할 때 이제 동창회 뭐를 한다 이랬는데, 동창회에서 편지가 안 오는 거야. 빨리 편지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기다려도 편지가 안 오더니, 한 달 만에 편지가 왔는데,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스트레스 막 받았어. 벤츠 때문에. 벤츠를 안 샀을 때는 동창회 가기 싫었어. 벤츠를 사니까 동창회 가고 싶은데, 동창회를 또 안 한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다가 끝나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해요. 강력하게 그걸 느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거는 하지 않고, 겨울에 12월 달에 하겠대.
이게 12월 17일인가 네. 하는데 그때 이제 그 LA에서 남쪽으로 가면 아주 부자들 동네가 있어요. 팔로스 베르데스라는 와 바다가고 언덕도 있고 숲도 있고 참 멋진데요. 그래서 이제 동창회 갔다 그러면 제일 늦게 가는 놈이 그날은 제일 먼저 갔어요. 일찍 왜? 그 이제 우리 선배님 집에서 하는 건데 이제 선배가 돈을 벌어가지고 탁 근데 그 지역에 부자 동네 집을 사가지고 이제 자기 집 자랑도 할 겸 이제 동창회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벤츠를 샀다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집 앞에 딱 세워야 돼. 그 자리를,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찍 가야지. 예. 근데 도착을 했는데, 뭐 한 30분 일찍 갔어. 근데 긴팍 샜어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그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그 밤에, 그 미국은 각자 그 자기들 구역이 있어. 그 구역마다 우리 구역에서는 밤에 가로등을 끄기로 결정했다. 그럼 가로등, 왜?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구역이야! 이놈의 동네가. 도착을 해, 차를 딱 최고로 좋은 자리에 세웠는데 캄캄해. 억장이 무너지대요. 벤츠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 그러니까 남들이 봐야 돼. 이래가지고 이 비교적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삶은 이게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캄캄한데 12월 달에도 또 그 지역은 또 추워요 좀. 근데 이제 추운데. 그냥 선배님 집에 일찍 왔다고 일찍 집으로 들어가는 거는 못하겠더라고. 너무 억울해. 누군가 한 사람쯤은 뭐예요? 이 차가 내 차란가 알아야지. 야, 그래서 이제 10분, 20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상구야, 너 뭐하니 여기서? 제가 뭐라 그럴게. 말하지 마세요. 그때 이제 차가 뒤에서 쫙 한 대 오길, 아, 이제 동창이 왔구나 하고, 이제, 나도 방금 도착한 차 하면서 내리려고 탁 하면 샥 지나가 버려. 동창이 아니야. 그 또 목소리가, 상구야. 너 뭐 하는 거야? 쇼 하는 거지. 인생은 이렇게 쇼야. 상대방은 내가 쇼 하는 줄도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뭐예요? 쇼야. 이 쇼 하는 인생이 스트레스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차 오더니, 아예 동창이 맞아. 쫙 오더니, 네, 바로 뒤에 쫙 갖다 붙여서 탁 세워. 그래서 나도 방금 도착한 척 하면서 탁 내려가지고, 캄캄해서 그 차 안에 탄 사람이 누군지도 안 보이는데 아주 반갑게 인사를 탁 했는데 그 차에서 내리는 놈이 바로 우리 동기 동창이야. 역시 딱 보니까 벤츠거든. 그 차에서 내리는 놈이 상구거든. 아, 자식이. 와, 이 새끼 벤츠 샀구나. 이야.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사촌이 밭을 산 거지. 야, 새끼 돈 벌었구나. 그래서 탁 가는데 이제 선배네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가 김 새는 소리를 해. 그때 이제 1970년도였으니까 벌써 50년 전이죠. 그때는 벤츠가 요즘처럼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고 미국에 수입된 벤츠가 450, 280 이렇게 있었어요. 그 280은 6기통이고 450은 8기통이고 450이 훨씬 더 비싸고 6기통차 조금 더 작고. 그래서 저는 450을 샀다고. 너무나 자랑스러웠다고. 근데 이 자식이 같이 들어가면서 280이지? 그래. 아, 영 기분 나빠. 450이자. 그래, 450을 다 샀어. 그 자식이 확인해보려고 지차로 갔더니 헤드라이트 켜보. 우와, 450이네. 그랬더니 막 굉장히 배가 아픈 것 같아. 그 배가 아파하는 거를 저는 어떻게 기분이 좋던지. 이게 행복 맞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쯤은 뭐요? 한번 졸업을 해야 돼. 저는 그런 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그래서, 이제는, 뭐, 설악산이 제일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점점 좋아져가고 회복돼가는 그거 볼 때마다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옛날에는 누가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행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구누구가 암 걸렸대. 그러면 은근히 좋아. 이상하죠? 왜 좋았는지 알아요? 그때는 암 걸리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전부 재수라고 생각했어. 그 재수는 확률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안 걸렸으면 내가 암 걸릴 확률은 뭐예요?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근히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도 그래. 네가 걸렸으니 내가 좀 암 걸릴 확률이 줄었구나. 그게 그렇게 느낀다는 것 자체부터가 뭐예요? 이게 본성이 걸러먹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낳았다는 소식만큼 좋은 소식이 없어. 아세요? 크, 그렇구나. 예. 네.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야. 보람이 있는 거야. 그 보람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보람, 이런 행복이 존재하는가도 몰랐어.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참 행복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여러분, 적어도, 내가, 참, 내 사랑하는 마누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도, 하나님 모르더라도, 그 진심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참 행복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역시 사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한 삶은 의미가 있는 삶. 의미가 없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아, 그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살을 죽어야 되는데 보류하고 살았다. 그게 뭐 그렇게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죽으면 안 돼. 뭐요? 어쨌든 뭐요? 계속 열심히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그 생기를 받지 못하면, 생기를 알게 해야지, 그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알게 되고, 또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내 삶 전체가, 몸으로도 건강해지지만, 마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다 함께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도 이제 여기서 이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만 건강해지고 끝나봐야 그것도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분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절대적인 행복, 참 행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